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더입니다. 리아리더의 무겐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들은요, 바로 이 캐릭터들입니다. 규칙은 7판 4선승제고요. 대결을 7번 펼쳐서 4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들과 샌드들의 대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은 캐릭터인데 왜 크기가 다르지? 아, 내가 크기를 수정했었구나. 자, 그 와중에 샌즈 한 명, 원본 샌즈는 뭐죠? 체력이 없는데? 아, 저 게이지 있구나. 자, 지금 너무 개판이라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파피루스 쓰러졌고요. 자, 각성 파피루스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우, 이거 너무 개판이네요. 가스터 블레스터가 막 날아다니고, 아이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그냥, 아우, 이게 해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 자, 각성 파피루스 지금 체력이 없고요. 거의 없어요. 잘 도망쳐야 되는데, 가스터 블레스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머더 샌즈는 그 라운드가 지나면 이제 그냥 체력이 그대로였지. 저게 또 파피루스한테 유리한 점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에러 모드로 들어간 머더 샌즈. 저 에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KO가 안 되고 상대방이 한 명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모드입니다. 굉장히 사기적인 모드인데, 저거를 각성 파피루스와 파피루스가 저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눈도 겁나 깜빡깜빡거리고 그냥 아직 둘 다 멀쩡합니다. 각성 파피루스 체력 반 정도 달았고요. 어우, 눈 아파라. 모니터 눈 보호 모드 켜야겠다. 야,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이고, 이겼네. 자, 각성 파피루스가 쓰러져준 덕분에 그 머더 샌즈의 에러 모드가 풀리면서 잘 됐네요. 자, 머더 샌즈, 자, 쓰러졌고요. 자, 샌즈, 이제 원본 샌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파란 게이지를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관리 못했네요. 자, 역전승 했습니다, 파피루스들이. 파피루스들이 역전승하면서 세트 스코어 1-0, 동생 쪽이 좀 더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샌즈들이 가져가는 것 같네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진짜. 그 와중에 샌즈는 관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관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데미지도 없고 그냥 공격도 못하고 그냥 볼 수만 있어요, 그냥. 자, 머더 샌즈 체력 반 정도 달았고요. 자, 샌즈는 왜 보고만 있는 건가요? 왜 관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다른 세계 자신이 당하고 있는데. 자, 샌즈, 머더 샌즈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 중입니다, 지금. 아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라? 자, 파피루스, 뭔가 가스터 블레스트에 쭉 당해버렸네요.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머더 샌즈도 쓰러져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형제 대결인 것 같네요. 아니다, 둘 다 관전 중이구나. 남은 건 이제 파피루스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죠? 뭐야? 버그 걸렸나요? 네, 남은 시간 8초 남았는데 파피루스가 도저히 쓰러지질 않습니다. 샌즈는 관전한 것만 있고 머더 샌즈는 그냥 돼도 안 되는 가스트 블래스터만 계속 쏘고 있고. 자, 시간 초과입니다. 누가 이긴 건가요? 파피루스 내가 이겼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머더 샌즈 쓰러져 버렸고요. 자, 샌즈만 어떻게 조심하면 될 텐데. 샌즈가 과연 저 둘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가스터 블래스터만 계속해서 연사해두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전은 보장이 되겠죠. 자, 각성 파피루스 체력 얼마 안 남았고, 파피루스는, 원본 파피루스는 아직 체력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각성 파피루스 체력 얼마 안 남았고, 자,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센즈 대 파피루스, 그냥 파피루스. 자, 다른 세계의 쟤들은 그냥 없어졌네요. 자, 센즈 파란 게이지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파피루스 체력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시죠. 자, 파피루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과연 센즈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아우, 이거 그냥 가스터 블래스터에다가 뭐 그냥 여러가지 뼈다귀에다가 아주 그냥 여러 효과들이 겹쳐가지고 제대로 볼스가 관전을 못하겠네요. 게다가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아이고, 자, 이겼네요. 자, 이렇게 파피루스들이 2승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스코어 2대0 좀 더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파피루스네가 머더샌즈의 그 체력이 보존되는 게 굉장히 뼈아픈 페널티네요. 세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샌즈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머더샌즈가 최대한 체력이 달지 않고, 체력을 달게 하지 않고 때리는 방법뿐이에요. 물론 제가 쟤네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가스터 블래스터는 파피루스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엔 샌즈들이 느낌이 좋습니다. 파피루스는 한 명 쓰러졌네요. 이제 각성 파피루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각성 파피루스는 혼자 남으니까 이제 할 게 거의 없거든요. 자, 가스터 블래스터를 피하던가 뼈다귀를 피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샌즈들이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가져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또 파피루스가 이기게 된다면은, 아이고, 얘네들은 3라운드를 참 좋아하는 걸로. 아, 이번에 느낌이 좋습니다. 아, 샌즈는 지금 관전 모드인 것 같네요. 관전 모드인지 아니면 그냥 죽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머더 샌즈가 일단은 둘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이고, 머더 샌즈 지금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뼈다귀 맞고 있어요. 자, 머더 샌즈 어디 갔나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얘가. 어우, 혼란스러워. 자, 왼쪽에 있네요, 머더 샌즈. 자, 파피루스, 원본 파피루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갑자기 순식간에 체력을 회복해 버리는 원본 파피루스. 자, 각성 파피루스는 쓰러졌고요. 그렇죠. 자, 머더 샌즈가 솔로 캐리했네요. 자, 이렇게 샌즈들이 1승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2대1. 샌즈가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또 샌즈 시작하자마자 관전 모드로 들어갔네요. 여기는 뭐 머더 샌즈한테 맡긴다 이런 뜻인가요? 자, 파피루스가 쏜 가스터 블래스터에 자기가 맞고 이제 머더 샌즈에게도 꽤나 큰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쓰러지진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자, 뭐 하는 거죠 지금?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자, 아이고. 그 와중에 샌즈 관전 모드를 풀고 두둥탁으로 이제 난입했습니다. 뭐 참 난입 방법 참 특이하네요. 자, 저기서 가스트 블래스터 연사 쏴주는 샌즈. 자, 강성 파피루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항상 각성 파피루스부터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자, 이렇게 파피루스도 쓰러지면서 1라운드 샌즈네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머더 샌즈 1라운드 때 체력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체력 회복을 했네요. 샌즈는 또 그 와중에 관전 모드 들어갔고요. 아이고. 자, 머더 샌즈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기인 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가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또 파피루스가 역전할 것 같은데. 자, 머더 샌즈 저기서 에러 모드를 키던가 해줘야 돼요. 자, 저기서 샌즈. 자, 관전 모드를 풀고 난입했습니다. 그 와중에 머더 샌즈는 쓰러졌고요. 이제 남건 샌즈 뿐입니다. 샌즈 혼자서 다 해줘야 돼요. 자, 그 와중에 파란 게이지 관리 잘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관리를 못했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파피루스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자, 머더 샌즈
2라운드 때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체력이 초기화가 되었네요. 파피루스, 그 와중에 강성 파피루스는 체력이 벌써 반, 자, 거의 위기입니다. 거의 죽어요. 거의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죽었네요. 강성 파피루스 허무하게 퇴장해버리고, 이제 남은 건 원본 파피루스 뿐인데, 원본 파피루스 혼자서 저 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성 파피루스는 죽어서 지금 반전 중이네요. 자, 원본 센즈는 어디 간 건가요? 아, 저기 있네요. 관전모드. 관전모드 풀어주고, 자, 자기도 공격하네요. 저 신기한 게, 파피루스는 아직 끈덕지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는 또 센즈가 이길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어? 누가 이긴 거죠, 이거는? 야, 빨리 결과 좀 보여줘봐. 누가 이긴겨? 뭐야, 파피루스가 이겼네요? 응? 아, 파피루스 체력이 조금 남아있었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람. 자, 이렇게 파피루스가 어이없게 1승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스코어 3-1, 파피루스가 좀 더 최종 승리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뭔가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한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모르는 파피루스와 센즈의 대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전 모드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센즈 이번에는. 자, 일단은 둘로 흩어져가지고 각각 싸우고 있습니다. 자, 뭉쳐줬고요 이번에. 자, 저기서 센즈. 자, 파라 같은 모드로. 아이고, 너무 혼란스럽다, 야. 자, 카스터 블래스터 연사에다가 아주 그냥 웜에. 자, 파피루스는 그 원본 파피루스 그 와중에 쓰러졌네요. 남은 건 이제 머더 샌즈 하나뿐입니다. 자, 머더 샌즈 웜의 고화력을 그냥 화력 엄청 높네 진짜. 자, 이제 남은 건 각성 파피루스 뿐인데, 그렇죠, 저렇게 되죠. 저렇게 되죠.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타는 파피루스 내가 또 가져간 것 같네요. 아유, 근데 샌즈들이 가스터 블래스를 엄청 사용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진짜. 보기가 힘들어.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제 해설에 의지해서 이걸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자, 파피루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본도 그렇고 각성도 그렇고 지금 둘 다 체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둘 다, 자, 각성 파피루스. 아이고, 파피루스 둘 그냥 순삭당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샌즈들이 1승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스코어 3-2, 자, 샌즈가 차이를 좁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이거 3-3까지 가나요 설마. 자, 이거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네요. 자, 그 와중에 파피루스, 자, 잘 때리지 못하고 지금 체력이 얼마나, 체력 많이 달았습니다. 자, 각성 파피루스는 근데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파피루스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제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은, 저번 영상에서 파피루스가 그닥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파피루스가 다 하는 걸로 보여요. 아이고, 각성 파피루스가 쏴낸 가스터 블래스터로 팀킬을 해버렸네요, 파피루스가. 이건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참. 자기 기술에 자기가 쓰러지다니.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기서 머더 샌즈 에러 모드를 켰습니다. 에러 모드를 키면은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빨리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O 되었습니다, 가스터 블래스터로. 자, 이렇게 샌즈레가 1승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스코 3-3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클라이맥스로 치닫는군요. 자, 마지막 대결,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파피루스 대 샌즈, 샌즈 대 파피루스. 과연 이기는 건 어느 쪽이냐? 형이냐 동생이냐? 아우냐 형이냐?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멀리 떨어져서 일단 동태를 살펴보는 샌즈들. 자, 저렇게 멀리 떨어지면은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맵이 좀 워낙에 넓어가지고 이게.
자, 저렇게 따로 떨어져서 싸우면은, 자, 각성 파피루스. 아, 각성 파피루스가 아니구나. 그냥 파피루스 지금, 센즈 둘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케어 당했는데, 각성 파피루스는 뭐 하는 게 없어요. 자, 이거 설마 역전패 당하나요? 역전패 당할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자기가 소환한 가스터 블래스터에, 자기가 당해버리는 각성 파피루스. 이거 느낌이 영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라운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센젠들이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파피루스가 기껏 3점까지 올려놓은 센젠들을 억누르고 승리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데 설명하는 도중에 원본 파피루스 가스터 블래스터의 지옥에 그냥 가스터 블래스터 지옥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네요. 자, 이제 남은 건 각성 파피루스 한 명뿐인데 이거는 뭐 거의 승부가 결정났다고 봐야 되겠죠. 체력, 아이고. 자, 이렇게 센즈들이 1승 더 차지하게 되면서, 자, 최종 승자 센즈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3대1의 상황에서 저걸 바로 최종 승리까지 이끌고 가네요, 센즈들이.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그다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